제안하시고 부름하면 어떨까? 네. 성공한지 위원장으로서 우리 노예 성공한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 성공한지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것은 우리 결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후보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은 빨리 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정해드리죠. 서울에서 전자 투표할 때 기호로만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송기 목사님 다시 한번 여쭤보셔서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관련해 OMR 방식으로 투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그 기표할 수 있는 기표 용지를 좀 띄워줄 수 있는지요? 네. 이게 아홉 번을 한 장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각 지금 노회장, 부회장 이렇게 한 분씩이지만 그 OMR 방식 중에서 이 V자로 표시하면 저 그 검토할 때 무효 처리가 되버립니다. 또 동그라미를 하셔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 동그라미 있는 안에 그 사인펜으로 꼭 채워주셔야 거기 안에를 채워주셔야 이게 언제나 기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기표소에 가시면 거기 안에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추천되신 카드보들 명단이 있고 지금 기호를 원래는 여러분이 계실 때는 기호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네, 그래서 지금 OMR 방식이고 노회장부터 부회계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당 주변 입구에 설치된 두 곳에 발권기로부터 투표권을 발급받고요. 그래서 발권기에서 투표권을 받는 방법은 이 출석 체크를 하신 총대 안에서 명찰을 스캔에 인식시키면 자동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출입구에 투표를 발급받아서 나가시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교환 테이블에서 투표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OMR 투표용지를 교환받아서 뒤 바깥에 설치되는 8개의 기표소에서 거기에서 OMR 투표용지에 각 임원 직책별 후보자 기호에 검정펜으로 반드시 그 동그라미 안에 검정색으로 채워놓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표 다 하시고 용기를 절대 접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전산에 처리되기 때문에 접지 마시고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채우지 않고 X자 또는 V자 또는 어떤 이렇게 동그라미라든가 이렇게 되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방송실에서는 여기 정면 스크린에 지금 노예 임원 후보자 명단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투표를 중요하신 분들은 투표 마치시면 2층 식당 식사 장소에서 식사 오찬을 하시고 본회의장으로 가시면 하시고 이 결과를 다 보셔야 됩니다. 오셔서 본회장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관위원들과 우리 총회 직원들께서 수고해서 배치 안내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위원장님이 투표 시작 선포하면 투표 시작이 선포되고 순서는 여기서 저희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 선언이 입원한 이후에 제가 각 시찰별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다고 할 거니까요. 투표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일어서서 나가시는 시찰을 불러드리면 그 시찰을 나가시는 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예, 전동호사 황상호입니다. 예. 지금 다 단독 후보이니까 네.
오바마 노회장부터 노회장까지 기억한 일본이죠. 네. 일본을 보여 주시죠. 지금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 한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쓰시고 일본부터 오바마는 순화열돼 있는데 그 기호가 전부다 각 그 직책에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 이름 옆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예, 그리고 결정된 이 투어 방법 중에 단일 후보의 경우는 과반 득표가 되지 않으면 낙선자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투표를 시작하는데요. 투표 순서는 그 중앙 출입구를 통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왼쪽은 동시청, 그 다음이 고덕시청, 그 다음이 경남시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전도, 기관, 군모, 성명목사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 광주시청, 그 다음 하남시청, 동광시청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측에 경북시청 이런 출입구 나가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전도 기관, 예, 선교 목사들 이러면서 출입을 하겠습니다. 예, 이 번호